고생에 비해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전달해도 부족하다고. 다음 날 두 손 꼭 잡고 집을 나서는 부부. 할머니,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장 가요. 시장이요? 네. 아 근데 여기 할아버님이랑 시장도 같이 가세요? 아 그럼 어디 가도 같이 가. 언제나 서로의 옆자리에 꼭 있고 싶다는데 헤어진 세월만큼 함께 있고픈 부부. 그런 부부에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스피드를 즐기면서 퐁 하면 갈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요. 가요? 또 달리시게요? 아 달려야지. 나 가요. 역시 달릴 때가 제일 멋있는 할머니. 칠순의 드라이버는 오늘도 폼나게 달리고 달린다. 스피드를 즐기고부터는 정신이 맑아지고 또 건강해졌고 막 힘없이 뭐 차 운전을 못한 날까지 무심양면을 내가 뒤로 밀어줘야 돼. 죽는 그날까지 힘이 있는 그날까지 영감하고 스피드를 즐기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제작진이 달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이곳에 오면 요상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 특이하신 분 계신다고 왔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쪽에 있어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쭉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쪽으로? 또 저쪽으로? 아니 도대체 그 줄기는 어디 있는지. 시민들 손끝 따라 걷던 그때. 저기. 농악소리. 네, 농악소리가 나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발견. 우와. 주인공이 연주하는 게 악기는 악기가 다 보이는데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건지. 이거 복잡하죠. 저거 처음 보는 기계 아니야. 심지어 연주와 동시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까지 하는데. 사물놀이패가 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눈길을 사로잡은 요상한 악기와 연주가의 정체는? 처음 봐요 이런 악기는. 이거 근데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요즘 말로 사물놀인데요. 사물놀이? 네, 옛날 전통 이름은 농악이죠. 농악. 농악이라고요? 이게 악기가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엿장식 가위까지 다섯 종류 13개입니다. 이거 두 개, 생가리 두 개, 징 두 개, 장구 두 개. 그다음 이게 다섯 개.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오른손은 장구하고 깽가리요. 오른손은 장구하고 깽가리. 왼손은 북. 왼손은 북 다섯 개. 그다음 밑이 발로 밟는 건 징 두 개. 이 가위는 뭐예요? 가위는 그냥 저다 부착을 했어요. 아하,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 이 왼손 손잡이를 움직이면 다섯 개의 북을 동시에 칠 수 있고. 아 저렇게. 오른손 손잡이를 움직이면 장구와 꽹가리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는 말씀. 호기심 활동한 사람들 1인 농악 연주에 도전해 보는데. 아 이거는 좀 보는 거예요. 특이한 소리가 연주 참. 아우 시끄러.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네? 와우. 신명나는 농악 속에 좋은 꿈이 솟아나고 듣는 자나 보는 자는 만사가 행복하니 슬프다 괴롭다 낙심하지 말고 1인 농악 장단의 어깨춤을 춥시다. 농악이다 랩. 본디 농악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연주하는 음악인데. 우리 주인공은 그 농악을 혼자 하고 있던 게.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하잖아요. 지금 13가지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서 13가지를 지금. 아저씨 나 홀로 농악 한마당 한마디로 살아있네. 한바탕 연주가 끝나자 악기를 끌고 돌아서는 아저씨. 그리곤 거침없이 악기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아깝다. 아까워. 저거 일이에요. 어머 저거 다 분해해요? 쉴 때마다 또 조립하고. 조립부터 분해까지 100% 핸드메이드. 이게 다시 우와. 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할 때? 예. 아 이게 푹 빠지면 뭐 이거 누가 뚱뚱하도 못해요. 꼭 아저씨의 손을 거쳐야만 1인 농악 전용 악기가 탄생한다.
부품이 저렇게 많아요? 훔쳐가도 조립을 못해요 저거는. 네. 승용차의 뒷좌석은 이미 악기와 부품 전용 좌석이 된 지 오래. 아 그야말로 상전이.